저희 고래 사냥에는 고고주법, 이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했었던 거예요. 울릉도 트위스트인가 거기서 아마 했을 거예요. 처음에 울릉도 트위스트 간단하게 복습을 하면 저음, 고음. 주법은 울릉도 트위스트 할때 했던 그 고고 주법이랑 똑같은데, 우리가 그 커팅을 배웠죠. 이제 저 빨간 점, 저 고음에 있는 액센트 지점에서 그 커팅을 집어넣을 거예요. 천천히 해볼게요. 똑같은 방식으로 연습을 하셔도 좋아요. 저음 액센트만 먼저 연습을 해볼게요. 커팅. 이걸 빨리 하는 거라 그랬죠. 빨리 하면 이렇게 되니까. 연습하실 때는 뭐 느리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빨리 할게요. 약박도 이제 추가를 해볼게요. 더 느리게 하셔야겠죠, 처음에는. 원래 속도대로 하면 신나겠죠? 처음부터 이제 속도는 욕심내지 마시고, 1단계, 2단계. 자, 그리고 지금 오른쪽 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은 리듬이 조금 변형돼 있죠. 두 번. 자, 그다음 그 처음 G 코드 A 마이너 G A 마이너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 G 코드로 치고 A 마이너로 바뀌었죠. 그다음에 바로 또 한 마디에 지금 코드가 A 마이너 G 두 개나 나와요. 근데 잠깐 두 박자를 치기 위해서 요거를 다 누르려니까 사실 힘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G코드 약식을 쓰셔도 돼요. 그냥 하나만 누르는 거죠. 대신 이때는 5, 6번 줄 말고 4번을 치셔야 돼요. 이런 식이 되겠죠. 원래 4번도 G코드 베이스는 아니죠. 솔시레니까 지금 5음이 베이스로 와서 좋지는 않지만 5, 6번은 아예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뒤에 페이지를 보시면 다 똑같고, 끝날 때만 설명을 드릴게요. 끝날 때도 뭐 별거 없죠? 마지막에 2분음표가 코드 전체를 치라고 하는데 그냥 고음 줄만 치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